논란이 됐었던 이 롤스로이스 사건,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약물을 불법 투약해주는 의사들의 행태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합니다. CCTV도 확보가 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이 화면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. 병원 침대에 누운 남성이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을 건네줍니다. 액수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해당 남성의 팔에 주사기를 꽂습니다. 투약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해당 수면 마취제를 더 놔달라며 손을 비비며 사정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. 더 놔주세요라고 하는 거죠. 자, 더 놔주세요라고. 주사를 맞고 의사를 껴안기도 하고요. 손아트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. 아하, 저러면 안 돼요, 의사 선생님들. 어떤 환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거나 균형을 잃고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이상 증세가 포착됐습니다. 마약을 준 의사들의 충격 행태, 다수 장면들이 CCTV로 포착이 됐습니다. 마약을 놔준 병원들, 관련 내용 함께 보십시오. 의사 2명, 병원 관계자 14명 등 42명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. A 의사는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, 1회당 최대 30에서 33만 원의 현금, 8억 5,9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. B 의사, 75명에게 제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, 1회당 10에서 20만 원, 약 12억 5,410만 원의 이익을 저 의사는 받았습니다. 자,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조경 변호사님, 이 모두 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고요. 불법 투약이고요. 더군다나 의사가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저걸 놔준다. 뻔히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고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 CCTV로도 지금 보이잖아요. 근데 저걸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투약을 해줬다는 거예요. 뭐 완전히 의료 윤리라는 게 없는 거죠. 예. 영리 목적으로 이게 불법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요. 저런 게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상당히 뭐 당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 사안이고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치료를 가장해서 사실상 환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이 아는 사람들의 얼음 이 개선을 타고 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. 이런 게 뭐 한두 정도 고수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. 이게 실제 그러면 이 실제 마약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실은 의약품이지만 이거를 마약으로 사용하는 이 경우 합법을 가장한 이런 불법 사례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. 영리를 위해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스스로도 여러 가지의 자정 노력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. 결국 저 마약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가 한 명의 여성이 사망했잖아요. 일부 의사들의 일탈, 이거 일벌백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경찰의 얘기는 더욱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. 의사들이 외상으로 놓아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. 투약자가 돈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으로 추가 투약해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.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시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. 마약류를 지정하거나 마약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.